저기도 마트!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가는 마트 중에 색다르고 얼추들리 허블한 마트가 있다! 그래서 저 박세기가 찾아온 이곳 경기도 공항시입니다. 과연 그곳이 어딜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 이 동네에 아주 특별한 마트가 있다면서요? 아, 저기 아, 이 동네 사람이랑 다 알죠. 아, 그래요? 아주 그냥 왔다야 왔다! 아, 세상에 뭐 이런 마트가 있나 싶어요. 아주 죽여줘요, 죽여줘. 아, 특이하죠. 아주 특이해요. 아무래도 마트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니, 이 동네 아주 특별한 마트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요? 아, 저기입니다, 저기. 저기요? 공황시의 명물인 그곳은 바로 천리마 마트! 드디어 공항시 화제의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신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줄을 서 계신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고 서가 있죠. 마트에서 다이어트요? 마트가 거기서 거기라는 편견을 제대로 뒤집은 용회전물. 덕분에 봉황시 다이어터들이 성기순리하듯 몰려들기 시작했다는데. 진짜 이익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안 해볼 수 없겠죠?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돈을 돌려 에너지를 채우지 않으면 마트 출입 자체가 안 된다니 직원도 사장도 가차없이 돌려야 하는 요상한 이 회전문 덕에 손님은 바글바글 매출을 콸콸콸. 자, 이제 이 특별하고 유니크한 천리마 마트에서 제가 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 본격적인 장을 보기도 전에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뚜! 사뚜사뚜! 사랑합니다, 고객님! 천리마 마트다! 다트다! 100원만! 어, 근데 이 이름표는 뭔가요? 점장이 외국 이름 하나씩 정하라고 했뚜! 그래서 차은? 마야족 최고의 얼굴 천재! 차, 은, 뚜! 이쁜 눈 뚜! 밥사 뚜! 정, 해, 인! 이 분위기 온도, 습도, 남두요. 난 나랑 가자. 장 보러. 장동두. 아직 한 발 남았두. 원두. 도사 전우치. 당동두. 덕선아. 세두. 왕. 오. 검.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것도 정서. 아, 어떤 쇼핑카트랑 장을 봐야 될지 아 정말 고민입니다. 어, 결심했습니다. 저는 얼굴 천재 씨와 장을 볼게요. 뚜! 탁월한 선택이다. 오, 이게 뭐예요? 방송하느라 고생이 많뚜. 피곤하뚜. 이거 한번 먹어봐라. 10년 먹은 피로가 싹 다 사라진 뚜. 정말요? 뚜. 남뚜 잔뚜 잠자뚜. 당장 살게요. 뚜. 과감하게 선보인 친환경 바이오 카트와 함께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다는데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은우 씨, 여기 맞습니다. 남자 한 명 추가요. 천리마 마트의 빠야족 어떤 존재인가요? 뚜. 원뚜. 우리 빠야족 일당백이다. 뭐든지 시켜만 주라. 사랑한다, 고객님. 사뚜! 사뚜! 와! 1:1 고객 만족 서비스를 갖춘 천리마 마트의 바이오닉 카트! 천리마 마트가 이곳 공항시의 명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천리마 마트! 사뚜! 그것뿐만이 아니다. 직원들이 입고 있는 이곳 다름 아닌 임금님 옷입니다. 도대체 직원들이 왜 임금님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지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천리마 마트는 직원이 왕입니다. 직원이 왕이다. 직원이 왕이다. 응? 손님이 아니라 직원이 왕이라고요? 직원이 왕이다. 환불에 주시옵소서. 아직 코팅이 벗겨지지 않았다. 쓸만하니 돌아가거라. 더욱 좋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된다 하지 않았느냐.
신성함과 엄숙함이 넘쳐 흐르는 1:1 고객 만족센터 역시 천리마마트의 시그니처가 추가된 지 오래. 천리마마트는 손님이 아니라 진짜 직원이 왕이네요, 왕. 하지만 잘 나가는 천리마마트도 처음부터 봉황시의 명물로 사랑을 받았던 건 아니었는데, 다 망해가는 초라한 마트에서 봉황시의 명수로 인생 역전한 비결은 정복동 사장님의 기상철회한 경영 방침.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아, 어쩌긴요, 사장님. 아, 이건 마트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방송 좀 좋게 나갈 수 있게 그림 좀 예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대마그룹 본사에 잘 나가는 임원이었던 정복동 사장.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와 한순간에 변두리 마트로 좌천이 되고, 그러나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는 힘든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고기를 생으로 먹기 시작했다는데, 그렇게 먹어치운 날고기가 무려 5톤트럭? 그만! 아무리 시청률에 미쳤기로 쏘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안 그래도 마트가 더 유명해질까봐 심란해 죽겠구만. 뭐 이딴. 그럼 이건 어떠세요? 사장님은 역경을 딛기 위해 물 대신 휘발유를 마셨다. 아, 나가. 에? 나가라고! 저거요. 아유, 철수해. 아유, 안 되겠다. 아, 잠깐만요. 아, 제가 대신 하는 건 어떨까요? 뭔가 식용유만 마시는 점장이라든지, 아니면 간장? 아니면 뭐 까나리. 네. 까나리 매일 마실 자신 있습니다. 까나리요? 아, 정말요? 뭐 한 3박 4일 정도 밀착 촬영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당연하죠. 잘할 수 있습니다. 까나리 3박 4일 자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야 좋죠. 스케줄 잡을까요? 그렇게 방송이 하고 싶어? 자극적인 떡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로 와서 나 찍으세요. 대마그룹 주식 갖고 계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주주 여러분, 주식 갖고 계신 개미 투자자분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 기대하십시오. 대마그룹 주식 갖고 있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쪽박이나 차버려! 정복동이 때문에 대마 유통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비엠그룹 주식이 20배나 뛰어. 뭐야? 진짜 바닥지가 가가지고 정말. 아니, 정리를 하라니까 무슨 다보텀을 쌓고 앉아 있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하던 짓밟다 내 소리하고 앉았네, 정말 진짜. 원빈 씨 똑바로 하세요. 괜찮아? 점장님 왜 그래요? 괜히 트집을 다 잡고? 대마유통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거든. 그게 점장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대마유통 주식이 한 주에 1,500원 할 때 문 점장이 10주를 산 거야. 15,000원어치. 근데 그게 지금 20배로 뛰었거든. 어머. 아니, 그럼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좋긴 좋은데 생각할수록 후회가 되는 거야. 몰랑 15,000원어치 산 게.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고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히스테리를? 그러니까 우리 당분간은 조심하자고.
점장 민갑도 좀팽이도 네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지금? 다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만화인 줄 알아요 지금?